잘하시는. 예, 이번 시간은 국토의 개비 이용에 관한 법률 기출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00페이지 넘게 돼 있는데 최대한 줄여야 할 겁니다. 시험 나올 것만 해나갈 겁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가 공법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정리해 나가시는데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2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여기 12문제 중에 어떻게든 8문제 이상 맞추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을 가장 좀 많이 우리가 해나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농지법에 관한 사항들을 국토계획법 끝나면 함께 봐나가시는데 이 농지법에서는 2문제 출제됩니다. 만약 내가 문제를 봤을 때 모르는 게 나오더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5번 찍으시는데 2문제 중에 꼭 하나는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쉽게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해 나가시고 만약 그 해결했던 문제가 정답이 5번이었다면 또 5번 찍는다? 딴 거 찍는다? 딴 거 찍어야 됩니다. 딴 거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번호가 연속해서 두 번 나오는 것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5번이 나왔다고 하면 다른 걸 번호 찍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시고 나면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을 해나가시는데 개발법과 정비법은 각각 6문제가 출제됩니다. 그중에 국토계획법이 8문제 맞출 수 있는 실력이 쌓이시게 되면 개발법은 진짜 할 만합니다. 8문제 이상 맞췄다고 하면 개발법에 출제되는 문제 중에 4문제 이상을 꼭 맞추시더라고요. 그런데 국토계획법이 정리 안 된 상태에서 개발법 공부하게 되면 서로 비슷한데 불구하고 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헷갈려져서 점수를 깎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법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이 정리되었다면 할만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건너뛰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법은 제가 지금까지 살펴보게 되면 한 10회도에서 20회도 정도 정비법 공부하신 분이 정비법 열심히 풀어서 맞추는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 맞추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1번부터 5번까지가 각각 8개씩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정비법은 번호 하나만 잘 선택해서 내리 찍으시면 두 문제 이상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비법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한 4문제 정도, 3문제, 4문제 정도 보시고 건너뛰실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잘 찍는 걸로 하시는 게 마음 편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개발법과 정비법을 제가 하루 아니면 또는 각각 1시간씩 해서 짧게 끝내고 말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출문제 보는 것은 과거의 시험 출제 경향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자주 반복되었던 내용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목적이지 올해 시험에 나올 것들을 찾아가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만 배우시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쪽은 짧게 해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건축법과 주택법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해 나가시는데 이 두 개 법률은 각각 7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4문제 이상을 맞추시게 되면 주택법에 출제되는 7문제 전부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법과 주택법에 대해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받으신 한 장짜리가 나중에 건축법, 주택법에 대해서는 각각 만들어질 겁니다. 개발법, 정비법도 만들어놓긴 만들어놨지만 이쪽은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합격하는 게 지금 당장 목적이지 공법에 관한 내용 전체를 아는 것은 목적 아니거든요. 그래서 합격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이 아마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택법 얘를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세 개의 법률만 잘 하시더라도 50에서 60은 충분히 나오시거든요. 그걸 목표로 삼으시고 이 세 가지 잘 정리되고 나중에 개발법을 해나가시게 되면 아마 70 이상 점수가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해주실 것은 세 개 법률 위주로 기출 문제를 정리해 나가는 쪽으로 마음 정하겠습니다. 제가 날라리입니다. 워낙 잘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하는 형태여가지고 좀 부족한 것은 분명 있겠지만
시험에 나올 위주로 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8페이지에 용어 정의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1번 대표 문제에 대해서는 제기십니다. 대신 대표 문제와 관련되어 도로 등은 기반시설에 해당됩니다. 현재 기반시설은 도로 등에 188페이지 찾으셨죠? 188페이지 찾으셨죠? 도로와 관련되어 갑은 일반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 고가 도로, 지하 도로 있는데 이 도로 종류에는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 출제되었을 때 다음 중 도로의 종류 아닌 것 찾으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고속도로가 나오면 걔를 답으로 해놓으십니다. 그리고 2번 그냥 보십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도시군 관리 계획부터 사업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얘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기역 도시군 계획설 사업, 니은 도시개발 사업, 디귿 정비 사업 이 세 가지를 모두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고 답을 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잠깐 우리 이걸 봐놓습니다. 사실 기본서까지 같이 해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걸 이번 달에 다 끝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잠깐 우리 봐주실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전국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저 이용이라 함은 개발, 정비, 보전하는 것을 집행, 이용이라 표현하고 이러한 개발, 정비, 보전을 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 등의 건물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물을 건축하게 될 때 우리가 1980년대만 하더라도 비바람 피할 수 있는 집이면 충분했지 쾌적한 주거생활을 상상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강남 개포동에는 개포 1단지부터 4단지까지의 5층짜리 주공아파트가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개포동은 예전에 다 농경지였거든요. 그래서 비만 오면 진창길이었고 그 당시에는 그곳 지나가는 버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먹을거리도 별로 없었거든요. 완전 나홀로 주택이란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 놨던 것인데 지금 그런 집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사람이 이용하게 되고 그 사람이 사용하게 되었을 때 충분한 전기, 수도 등의 시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발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기반경입니다. 기반설, 환경, 경관. 그래서 우리 서울이나 또는 세종시 등의 개발 사업을 비교하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 1,000만이 거주하고 경기도에는 또 1,000만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팔당댐에서 공급되는 충분한 상수원, 수도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도권에는 2,000만이 집중해 살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팔당댐 같은 상수원 확보가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라면 대청댐에서 상수원 공급받을 수 있는데 그 대청댐의 수도 공급량이라고 하면 1,000만, 2,000만이 세종시에 거주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각종 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전기, 수도 등의 공급이 가능한지 파악하고 개발 사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설의 공급 역량을 고려해서 각종 개발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전국의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는 것이 국토계획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규모 큰 공익사업과 규모가 작은 사익사업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기반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삼성의료원이나 아산병원 같은 건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걔는 규모 크다 작다. 규모 작다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소재지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아산병원 등이 만들어진 반면
우리 시립병원이나 국립병원, 도립병원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걔는 규모 크다 작다. 규모 큽니다. 그런 공익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입안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국립병원, 시립병원, 도립병원을 각각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각종 개발 사업 하게 되면 걔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며 사익을 추구하는 규모 작은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소재지 특광 시군에게 개발 행위 허가 받아 종합병원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다면 걔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고 도시군 계획 사업은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1번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이고 2번은 개시 수도, 용도 구역 지정 변경입니다. 3번이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뭐라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얘를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반설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고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그 도시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3사를 통칭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5번은 우리 동탄 지구나 하남 위례 지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그런 지구 단위 계획은 아파트 개발 사업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각각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6번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리고 그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 삼각지대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 3과 4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걔를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 그 중에 3은 시설 사업, 4는 개발 사업, 정비 사업. 그래서 기역, 니언, 디귿 모두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실 것은 현재 국토계획법은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에 관한 법률로서 규모 큰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집행하고 규모 작은 것,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때는 개발 행위 허가받아 만든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작년 기출문제인데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 일부라는 말 줄만 적었습니다. 일부에 대해 토지용 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찾으라고 하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 적도록 되어 있는데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무엇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그래서 토지용부터 높이까지 가로해 놓으시고 얘를 행위 제한이라 표현합니다. 그 행위 제한을 행위 제한에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함으로써 무엇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증진이라는 말 추천했습니다.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 용도 지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정치 체계는 중앙 집권제이다, 지방 분권제이다. 지방 분권입니다. 그러면 저 개발 정비 보존과 관련된 집행은 중앙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지방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지방 단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하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지방 행정청과 관계된 사항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특광시군을 의미합니다. 잠깐 우리가 다시 하나 봐줄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와 조정에 관한 법률을 다루게 됩니다. 투기가 심히 발생하게 되면 규제를 가하고 그리고 위축 지거처럼 아파트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규제를 완화해줌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다루고 있는 것이 공법 규정입니다. 이러한 공법은 국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를 가하는 법 체계를 형성하고 이런 관계는 상하 관계로 구성되게 됩니다. 특별히 일반 국민이 불법 행위나 또는 부당 행위를 하게 되면 저 국가 행정청은 일정한 행정 처분, 행정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취하는 법률 행위 있다고 하면 걔를 행정 행위라고 하고 가끔 국가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경찰 동원해서 음주 단속이나 교통 단속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예산 거의 다 고갈된 상태이구나 그 생각하면서 자진해서 돈 많이 내시는 것도 방법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부당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나라에서는 행정 행위, 행정 처분이라는 것을 가게 되는데 현재 국가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로 각각 나눕니다. 사법부는 재판하는 곳이고 입법부는 법 만드는 곳이고 집행하는 곳은 행정청입니다. 이러한 행정청이 취하는 행위가 있다면 걔를 행정행위, 행정처분이라 하며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면 걔를 행정계획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정청은 중앙행정청인 장관과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며 이 시자체는 광역단체로서 특별시, 광역시, 도, 세종시 같은 특별자치시와 제주 같은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광역단체라고 하는 것은 넓다는 의미에서 광역입니까? 도리 상의 시군구를 행정관할 구역 안에 둔다고 해서 광역이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으로 행정관할 구역을 구성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구로 행정관할 구역을 구성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법에 따르게 되면 인구 10만 이상인 곳이 있다면 시, 10만 미만의 경우는 구라, 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에는 강화군과 인천중구 서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행정관할 구역 속에 인구가 10만 이상인 곳이 있다면 또 시로 사용하기는 애매하기 때문에 구라하고 10만 미만인 강화군 등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군이라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역단체는 둘 이상의 시군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시, 광역시, 도를 광역단체라 하고 세종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인데 행정관할 구역에 기초단체가 없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기초단체가 없습니다. 서귀포시장이나 제주시장은 제주도의사가 임명하는 자로서 비자치시지 시민이 선거를 통해 서귀포시장 등을 뽑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와 세종시는 기초단체가 없기 때문에 특별하다, 유별하다 해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게 되는데 얘는 도시 아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하나의 도시이지 서울의 강남구가 도시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에는 수원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경기도가 도시이다? 수원시가 도시이다. 수원시가 도시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양평군이나 그리고 가평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하면 걔는 걔가 군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의 집행 대상이 되게 됩니다. 현재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는 행정계획인데 걔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행정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은 뭐다? 특광시군입니다. 특별히 군은 등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구청장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틀린 지문으로 잡아주시는데 국토계획법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은
국왕 시군입니다. 도는 아니고 군은 아닙니다. 특광 시군이 도시 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해 주십니다. 조금 추신 이해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군의 행정 관할 구역의 모든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1차 토지 이용 규제를 정해놓는 것이 용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또는 세종시라고 한 도시 행정 관할 구역 전부의 토지에 대해 얘를 농사 짓는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아파트 건설할 용지로 사용하는 것인지 상업 용지로 사용할 것인지 그 용지를 각각 결정하는 것이 용도 지역입니다. 이러한 용도 지역은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곳에는 문화재 존재에 대해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남대문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남대문 바로 옆에는 남대문 시장이나 또는 소공동 일대에서 상업 지역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남대문 있는 자리는 상업 지역이다, 상업 지역 아니다. 그게 상업적입니다. 남대문 있는 자리도 상업적입니다. 동대문 있는 자리도 상업지역입니다. 다만 그러한 곳에 문화재 존재한다고 하면 그 문화재의 경관을 모든 사람들이 구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남대문이나 동대문 주변에는 63빌딩 같은 고층 건물 세워놓게 된다면 구경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남대문 주변에는 건물 세우더라도 상업용 건물 세우더라도 낮은 건물을 세우도록 하고 있지 높은 건물 세우는 것 아닙니다. 만약 높은 건물을 세워놓게 되면 병풍이 둘러싸인 형태이기 때문에 남산이나 남대문 제대로 구경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곳에 문화재나 특수한 시설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2차 토지 이용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그게 용도지구입니다. 그러면 이 용도지구는 남대문이나 한강이나 또는 김포공항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하면 그러한 시설 등을 기초로 용도 지구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규제는 1차 규제가 용도 지역이고 행정 관할 구역 모든 토지에 대해 빠짐없이 지정하는 것입니다. 반면 용도 지구는 필요한 곳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용도 지구로 공법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면 그때는 3차 규제를 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용도지역은 서울이나 세종시 모든 토지에 대해 용도지역 지정 안 된 곳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방 같은 데를 방문하게 되면 다방 출입할 때 1인 1차라고 적혀져 있는 곳이 있거든요. 무조건 커피를 마시든지 녹차 마시든지 유자차 하나를 주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커피를 주문하시면 테이블 위에는 설탕과 프림이 있거든요. 그 설탕 프림은 취향에 따라 넣는 분도 계시고 그냥 커피만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도지구는 필요시에 감이 되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커피에 설탕 타 드시게 되면 나는 설탕물을 먹은 것입니까? 커피에 드신 겁니까? 아, 커피가 포인트이죠. 그래서 이 용도지구는 커피 맛을 증진시키기 위한 설탕 프림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상업지역인데 이 상업지역 일부가 비행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도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항공기 안전한 이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낮은 건물을 건축해야 됩니다. 이곳에는 상업용 건물 건축한다 못한다.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축은 하지만 높이만 낮은 것. 그래서 나중에 김포공항 방문하시게 되면 공항 안에 백화점이 있거든요. 반면에 이 상업지역에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이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된 상업지역에는 상업용 건물 건축한다 못한다. 아예 못합니다. 그래서 3차 규제에 의한 용도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기능은 싹 무시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능 증진이라는 말 보게 되면 얘는 용도 지구와 관련된 기본적인 설명이 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용도 지역은 도시군이란 행정 관할 구역의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일반적인 행위 제한을 가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를 용도 지역이라 하고 이러한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을 중복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지정한다라는 것을 파악하시고 이런 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으로서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무엇에?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것을 용도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용도지구란 말 들어가야 되고 니언에는 용도지역이란 말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 기출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각각 살펴보셨는데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현재 용어 정의에서는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계획과 관련되어 대한민국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계획과 둘 이상의 특광시를 대상으로 수립하게 되는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 하나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계획 이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 도시군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은 포함된다 별개이다 별개입니다 도시군계획은 도시군 특광시군 하나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고 광역도시는 둘 이상의 특광시군 둘 이상의 도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계획에 포함되는 것 아니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정리하실 것은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섯 개 무엇인지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것은 29회 때는 3, 4 도시군계획사업에 관한 종류를 시험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0회 때는 지구 단위 계획 개념을 용어 정의에서 시험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또 용도 지역, 용도 지구와 관련된 내용을 시험에 물어봤던 것이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과의 관계를 비교하실 때 도시군 계획에는 광역 도시 계획 포함된다 별개이다. 별개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이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문제만 계속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공익사업 규모 큰 것에 대한 결정하는 행정계획을 말했고 규모 작은 사익사업은 개발행위와 관계된 사항으로 이 개발행위와 관련된 제도로 우리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말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말을 앞으로 계속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구분을 올해 한번 해주시는 게 아마 필요한 출제 패턴일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세종시, 신도시가 그 대상이거든요.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면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서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곳이 있다면 어디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 구역과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대상을 향후 정리해 나가시는 게 올해 패턴과 관련되어 정리할 내용이 될 겁니다. 걔는 천천히 우리 함께 보십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 찾으셨죠? 얘를 함께 풀어나가십니다. 최근 계속 광역도시계획에서 문제 하나가 출제되게 됩니다. 1번 보십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장으로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관할 어긋나죠. 그리고 2번입니다. 도지사가 시장 군수의 요청으로 요청 추천했습니다. 관할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공동 동원해 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2번 진짜 알고 그러시는 거죠. 예, 2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 요청할 수 없다. 없다 추천했습니다. 하나 기억하실 것은 우리 시험에는 지금처럼 옳은 것 찾으라고 시험 문제 내는 게 40문제 중에 한 14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오지 쓴다 중에 옳은 것 하나 찾으라고 하면 4개를 틀린 시험 만들어야 되는데
공법상 부정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끝나는 게 열의 아홉입니다. 그래서 없다로 끝나는 게 간혹이긴 있지만 공법상 부정문의 대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지금처럼 없다란 말로 오게 되면 있다를 출제하는 분이 없다로 바꾸어 출제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지순다에서 없다란 말 보게 되면 얘는 열아홉은 틀린 지문이다. 그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없다란 말 보게 되면 일단 잘못된 것으로 오답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출제 경향과 관련된 우리가 배우실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있다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된다. 시장 군수는 기초단체장이고 바로 위가 도의사이거든요. 도의사의 승인 받는 것이지 도의사 건너뛰고 장관 승인 받는 법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 패싱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대해서는 끝에 없다란 말 찾으셨죠. 없다는 19번 틀린 소중입니다. 그래서 전부터 일부에 대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한 장짜리 받으신 거 있으시죠? 우선 한 장짜리 보시게 되면 1.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말합니다. 그리고 광역계획권 증할 수 있는다는 국토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그리고 도의사는 동일한 도에 같은 도에 속해 있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누가 지정할 수 있다? 도의사가. 그래서 현재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누구만? 국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특별시장이나 대전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 지정한 자 아닙니다. 여기 대전이라고 하면 대전에 여러 구가 있는데 대전 서구와 중구를 연결하는 도로 만들게 되면 얘는 광역시설이다. 광역시설은 둘 이상의 특방시군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광역시설이라 합니다. 광역이라는 것은 넓다는 의미였습니까? 둘 이상의 특광시군입니까? 둘 이상의 특광시군. 그러면 대전 서구와 충구를 연결하는 도로 만들게 되면 얘는 그냥 기반시설. 도시 안에 만들어진 시설이지 얘가 광역시설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전 광역시장은 관할 구역의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자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서울시장과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없고 누구만? 국토만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면 그곳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다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었기 때문에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도의사가 지정했다고 하면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토가 수립에 관여하는 것이 각각 몇 개? 3개씩 존재합니다. 그래서 국토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 내 승인 신청 없다고 하면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답답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고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 시도의사가 요청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사도 3년 내 승인 신청 없다면 직접 수립할 수 있고 시장 군수가 요청하게 되면 공동 수립합니다.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협의 요청 추천했습니다. 이때는 도의사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수립 필요한 사전조사로 기조사, 주민의견정치, 공람입니까? 공청회입니까? 공청회. 우리 공법에서는 공청회를 통해 행정계획 수립하는 것이 딱 세 번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때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때, 도시개발구역이 100만 이상인 때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청회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람 기간 14일 이상입니다. 공청회 개최하고 난 다음에 14일 전에 공고할 것. 항상 공청회와 공람은 기본이 14일이라는 것 기억해 뒀습니다. 이후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친 이후 수립하고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받기 위해 승인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데 승인권자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승인한 후
출입권자에게 송부하고 공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이렇게 한번 봐놓습니다. 현재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수립하는 행정계획인데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주된 목적은 광역시설의 설치가 목적입니다. 우리 GTX AB 신호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BRT라고 하는 게 BRT라는 게 대전과 세종 청주에 걸쳐 연결되어 있다면 걔도 광역시설이거든요. 그걸 어디에 설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각 도시의 성장 발전에 도움되는지 그에 관한 강구를 목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광역시설은 도시 하나에만 설치되어 있다. 둘 이상의 도시에 걸쳐 설치된다. 둘 이상의 도시에 걸쳐 또는 서울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이 인천 서구에 존재하거든요. 그 쓰레기 매립장을 여러 도시가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걔도 광역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광역시설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설치 필요한 경우가 있고 같은 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에 광역계획권 증언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두 번째 경우에 증언자는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특별시장이 광역시장이 시정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광역계획권 증언자는 오직 누구이다? 국도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국도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지방도죠. 지방도는 공포의 시험 나오지 않고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것은 국도가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곳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승인은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국도가 승인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장소에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관할관청 누구입니까? 국장이. 도의사 지정한 광역계획권이라면 주인은 누구이다? 도의사가.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자는 누구이다? 국도입니다. 만약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하고 누구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국토장관에게. 그리고 서울의 수원과 화성시에 걸쳐 도로 등을 만들게 되면 수원시장과 화성시장이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 그때는 누구에게? 도의사에게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에 이 광역도시계획은 돈에 관한 계획입니까? 땅에 관한 계획입니까? 땅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관한 계획 수립할 때 소재지에 문화재 존재하는지 중요한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지 현장 조사할 필요 있거든요. 걔를 뭐라 한다? 기초조사라 하고 이런 광역시설을 만들고자 할 때 주민이 원하는지 반대하는지 알 필요 있거든요. 공청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에게 있다. 국민에게. 그래서 이 행정계획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국민에게 물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광역시설 설치하고자 한다고 하면 국가 예산으로 설치하겠습니까? 지방 예산으로 집행하겠습니까? 제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책에는 중앙 직권제이다, 지방 분권제이다. 지방 분권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예산 편성 시에도 국회 심의 거치듯이 지방자단체 예산 집행에도 어디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얘는 광역에서 설치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만약 문화재 존재한다고 하면 문화재 밀어버리고 시설 설치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원하지 않다면 못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다고 하면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절차는 수립권자 진행하는 가능성에 관한 타진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 과정에서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속도로 등은 주택가 한가운데
또는 아파트 밀어버리고 고속도로 만든다. 농경지에 산에 만든다. 산 밀어버리고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농지나 산지를 밀어버리고 시설 설치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산의 주인이 있거든요. 산림청장, 농지의 주인, 농림부 장관. 그들이 이번 개발 사업에 동의하게 되면 시설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예전에 MB 때 4대강 사업을 열심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부 장관은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결사 반대하는 부처의 수장이거든요. 그래서 MB가 임명한 환경부 장관이 3개월 만에 잘린 적이 있습니다. 왜 계속 반대하니까. 그리고 갈아치우니까 그분은 계속 거수기 역할을 하시던데요. 그래서 어떤 관할 관청이 반대하게 되면 그 개발 사업 한다 못한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협의입니다. 그리고 시민은 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것이 만 명이 살고자 하면 최소한의 땅은 얼마 필요하다? 30만 제곱미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만 명 살고자 하는 정주지 개발하고자 하는데 300만 제곱미터 개발하면 이것 허허벌판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시민은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협의 시민은 가능성은 이 세 가지 절차를 통해 확인되었고 이 협의 시민은 타당성에 관한 문제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번에 광역시설 만드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규모가 적정한지 이것은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을 통해 승인하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게 되는데 이 협의 시민은 누가 한다? 승인권자가. 기초조사 공청회 누가 한다? 수립권자가. 만약 승인권자가 공청회 개최한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승인권자는 협의 시민만 진행하고 소리권자는 기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정치 하는 자라는 걸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런 수립 승인 과정을 거치는데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험에 나오게 되면 항상 예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광역계획권청한자가 누구인지 그거 구분하는 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국토가 지정권자이고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원칙적인 자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승인권자가 수립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 몇 개? 세 개씩.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는 국가계획과 관계된. 그래서 우리 KTX 만들게 되면, KTX 만들게 되면 시도의사가 KTX 노선 설치하면 자신의 관할 구역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역사 참 많이 만들겠죠. 그러면 걔는 지하철이지 KTX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하면 공동 수립합니다. 3년 내 수립하지 않다면 국토 장관이 직접. 그리고 도지사의 경우에도 3년 내 승인청 없다면 직접. 요청하면 공동 수립합니다. 협의 거쳐 요청하면 단독 수립하게 되는데 이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했다면 얘는 원래 승인권자였거든요. 승인권자 역할 팽개치고 수립한 것입니다. 자기가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상급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는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회사 직원에게 광역도시사업발전계획 작성하라 했는데 직원이 제때 안 만들면 사장님이 직접 만들 수 있죠. 자기가 사업계획서 작성한 것을 자기가 스스로 결제한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또 결제받는다? 아, 결제받을 필요 없으면 자기 한 거는. 그래서 예외적인 승인권자가 계획 수립에 참여했다고 하면 따로 승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 쉬었다 하십니다.